아마 이제 감독님께서 설명을 당연히 해주실 텐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 다 원리 똑같은 거 지난주에 들으셨죠? 일단 카메라에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화각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부분은 소리가 나가지고 네. 네. 요거 렌즈 카메라 뚜껑 여실 때 열면은 안에 이제 이미지 센서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센서가 저희가 보통 열 때 그냥 열고 이렇게 열고 두면은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세요.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면 사진을 찍었을 때 먼지가 그대로 다 화살에 담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필요하시죠? 자, 그래서 이걸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열었다 닫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렌즈도 똑같아요. 그래서 렌즈도 얘는 지금 하얀 색깔 뚜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열면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에다가 장착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동그란 유리가 보이는데 여기에 먼지가 최대한 안 묻는 게 좋습니다. 안 묻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 리콘이라고 써 있는 부분 이제 가장 바깥쪽 렌즈가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가 열려 있겠죠. 사진을 찍으려면 요거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유리라서 예, 평소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캡으로 닫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렌즈 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다 있어요. 이 니콘 D500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잡았을 때 왼쪽 편에 누르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딱딱딱 보이는 구멍 보이세요? 지금 여기 부분. 요거 누르면서 렌즈 빼고 껴고 할 거예요. 저희. 누르면서 네, 빠집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래서 렌즈를 이제 껴볼 건데 아까 말한 카메라 렌즈에 있는 덮개를 뺐죠. 그 다음에 렌즈도 안쪽 부분 뺐죠.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를 아구를 마무칠 건데 이걸 최대한 한 번에 마무치게 하려면 카메라 쪽에도 하얀색 점이 보이고 렌즈에도 하얀 색깔 점이 보여요. 요 부분이 맞닿으면 자연스럽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하얀색 점과 하얀색 점이 맞닿은 부분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하얀색 점이 있죠? 얘도 여기에 하얀색 점이 보여요. 얘랑 되면 얘가 딱 만나요. 네, 그 다음에 렌즈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딸깍하고 돌아갈 거예요. 딸깍불이 날 때까지. 고정이 된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맞물렸죠? 이거 떼시고요. 이렇게 어깨를 돌리고 누르고 있어요. 이 버튼은 렌즈를 뺄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렌즈를 빼기 전에는 사실상 뭘 누르는 상태가 아니고 하얀 점끼리 맞물린 다음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딸깍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렌즈가 렌즈끼리 맞물린 거고. 렌즈를 빼실 때 아까 말한 요 카메라에 붙어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 과정에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먼지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주는 부분이 좋고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설치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네네네. 저희가 작년 수업 때는 없었는데 UV 필터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지금 장착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빼는 거 같아요. 빼는 부분 기억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빼는 것도 아시겠죠? 여기 카메라 왼쪽에 있는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붙이는 것도 이렇게 할 때 한번 이렇게 뺐다 뺐다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커버를 빼고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켜시면 어차피 이게 뭐 이렇게 신호가 올 거예요. 뭘 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카메라 제조사마다 다른데 저희가 지금 하는 카메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요 렌즈는 최대한 좀 뭐랄까 수납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렌즈가 사실 열린 게 아니에요. 네. 카메라 렌즈에 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왼쪽 부분에 요거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잡으시고 왼손으로 카메라 렌즈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서 살짝 돌려보세요. 앞으로. 네, 그럼 이제 렌즈가 나왔거든요. 요때부터 딸깍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볼게요. 딸깍소리 날 때까지. 그럼 렌즈가 완전히 나온 겁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돌리면 아까 전처럼 완전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느껴지세요, 지금? 네. 네네네,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맞췄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 받아서 제대로 안 맞췄어요. 네, 맞아요. 아니요, 잘 붙이신 거 맞아요? 잘 붙인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딱 붙여요. 여기다 대고 돌리면 엇갈리는 게 맞죠? 아, 빨리.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붙일 때. 네.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하시면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뺄 때, 정리할 때는 버튼을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아까처럼 최대한 돌려주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안 돌아가요, 잠겨가지고. 이 렌즈가 그렇게 제조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정리해야 될 때, 자, 렌즈 커버 씌우고요. 이거 카메라에 있는 버튼 누르면서 돌려서 열어서 빼죠. 자, 이때 전부 다 저는 하늘 보게 해요, 보통. 땅을 보면 이물질이 묻으니까 여기서 카메라 커버 덮고, 얘 덮고, 안에 수납해 주시면 돼요.